네, 호랑이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이에요, 벌써. 11월은 어때요? 입동이 드네요, 입동. 와. 입동이 들면 겨울이 든다. 벌써 이제 춥고, 또 저기 설악산 막 대관령 이런 데 가보세요. 엄청 추워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요, 이 따뜻한 기운이기도 하고, 좀이 불, 왜 그러냐면 이불 기운도 있고, 또 나무 기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좀 건조한 기운이기도 하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금생수 해주는 이 11월, 12월, 1월, 요럴 때가 어떤 습한 기운을 만난다. 그러면 내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피부가 건조했으면, 이제 피부 신경 써가지고, 화장품 이런 거 신경만 쓰면, 피부도 촉촉해지고, 그리고 습하게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타로 그림 보니까는 여러분들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지금 영상 계속 찍고 있는데, 우리 자, 축, 인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 신해월은 뭐냐면 여러분들 밑에 사람 잘 만나야 되고, 도와주는 위에 사람도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일단 보세요. 밑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거는 이게 이민년 신해월이라는 거는 약간 어린 기운이에요. 어린 기운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민년을 겪고 온 여러분들은 어린 기운이 아니에요. 굉장히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될 듯, 안될 듯, 뭔가 성사가 되는 것 같다가도 막판에 빠그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경험이 쌓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기운을 받아들이면 특히나 이 수생목 하주죠. 해수가 갑목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내년 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하는 사람들. 어떤 스카우트, 제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 어떤 기업에서 삼성, 뭐 현대, 뭐 A, B, 뭐 이런 C 이런 그룹에서 나한테 제안을 할 수가 있다. 킹 오브 스와드 카드고요. 킹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입니다. 그리고 엠페러 카드예요. 이제는 국가, 관이 실시하는 어떤 정책에 따라서 내가 얻어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 그래도 임목 가지고 있는데 또 해수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인해합, 육합인데 왜 이렇게 안 되냐라는 분들 있거든요. 육합은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요. 특히나 인해합, 사신합은 그래요. 이게 합을 하려다가 빠그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변수가 많이 작용한다. 그런데 이제는 신해달이 왔으니까 밑에 직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밑에 직원들 열심히 하는 밝고 뭔가 청량한 그런 사람들 뽑으면 잘될 것이고 나한테 힘을 주는 그 윗사람, 그 사람들 잘 봐서 내가 취하면 될 것이고 이런 것들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운세만 봐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또 봐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보는 관법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취직해가지고 쭉 1년 다녔다. 그런데 막, 때려칠까 말까, 막, 아니면 내가 승진할까 말까, 막, 이런 분들은요,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좀 눈에 보이게 나의 이 백그라운드가 조금 생겨난다. 나의 명예운이 생겨난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명예운이 있다. 간판이 좀 빛난다. 간판을 좀더 바꿔서 확장시킨다. 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예. 자, 또 인해 합이 오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육합이라 그러죠. 개인적인 합이다. 나만의 어떤 비밀적인 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생목 이렇게 지지해서 이렇게 탁 해주잖아요. 내 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있고 조상의 도움도 받으실
바랄 수 있겠네요. 다만 제가 이제 타로점 이렇게 사주점 명리학적으로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예, 이게 취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고 공부가 안 돼 있으면요 이거 싹 다 날아가요. 1등 당첨돼도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 번씩 봐볼게요. 우리 74년생이나 갑인들 보시기면은 어우 여러분들 천권성이라 그러죠. 천권성. 자 여러분들의 권 그것만큼 무언가 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승진수가 있습니다. 또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단기 알바라든지 또 애정운이 또 될 듯 말 듯 했으면 이제 애정운이 성사되는 거 뭐 결혼 결심이라든지 결혼식장을 잡는다라든지 이런 것들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우리 86년생들이라든지 병화 가지신 분들 병인이 신해를 보았다라는 거죠. 목생화 네. 화생 금 금생수 이게 인해합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 천간에서는 나한테 어떤 돈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이다. 11월 달에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무언가 세금을 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분 좋게 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차를 사는데 이제 등록세 내야 되는 거고 또 집을 샀을 때 뭐 누군가 또 상속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돈 지출도 있겠다라는 거 나타나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스카우트 제의도 받아서 새로운 월급의 형태,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98년생들이라든지 우리 무인일주들 보게 되면은 무인이 신해를 보았다. 토생금 금생수하죠. 자,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들 아니면 내가 뭐 4개월, 8개월 이렇게 좀 공들였던 것들이 이제 좀 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굉장히 좀 더 이 관적인 운이 올라가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그것이 스물스물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좀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것이고 윗사람이 좀 나의 세력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자, 그리고 우리 50년생이라든지 경인일주들 볼게요. 경인이 이 신해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경쟁하게 되면 오히려 이 페이스메이커, 여러분들의 이 페이스메이커가 생겨서 훨씬 더 재물 운을 올리기에 좋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인해 한 목이 된다 그러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재물적인 성취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회사나 사업장을 조금 더 밝힐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를 잘 활용해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의 삐걱거림은 있을 수 있어요. 동료들이나 옆 가게, 뭐 또 이렇게 나랑 경쟁하는 업체들 먼저 선점해야 된다라는 거 있죠. 좋은 거 먼저 만들어내면 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콜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있죠. 예. 그 다음에 62년생들이라든지 임인일주들 볼게요. 그러면 신해를 보았다. 여러분들은요, 확실하게 이 명예운, 승진수 있다. 위에 사장님과 이사님과 1대1 면담을 통해서 연봉 협상할 수 있는 거고, 자격증 취득이 좋다라는 거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매 운도 나타날 것이고요. 물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봐볼까요, 여러분들? 물상. 이민년 신해월이라는 것은 나무가 크게 자랐고, 여기 씨앗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거를 빠르게 취해가지고 내가 무언가 습한 기운으로 해서 나무를 벌써 키워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 육합으로 인해서 기분이 좀 좋아지면서 약간 들뜰 수가 있습니다. 자, 선점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들떠서 뭐 좀 안 좋은데 급하게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은 항상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차근차근히 하나씩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씨앗을 지금 요 잘 가지고 가면 큰 나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예. 호랑이띠 여러분들, 11월 달도 건강하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